야, 간장을 그래서 살짝 잠깐만요. 잠깐만요. 아니, 잠깐만. 뺏어 먹고 있지. 아예 아예 무슨 소리야? 설교야. 어이! 야! 저 인서트 찍어야 되니까 손 좀 치워봐요. 미식은 경험이다. 그때 그때 가장 맛있는 음식 재료로 네. 이게 계절 따라도 달라지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제가 가장 좋아하는 식재료가 뭔지 맞춰봐요. 형은 개 좋아하잖아요, 개. 저는 정말 옆으로 걷고 싶다. 경남을 옆으로 걷고 싶다. 이태원을 옆으로 걷고 싶다. 저는 개팔자입니다. 맞습니다. 네. 오늘은 정말 개 같은 방송이 되겠네요. 아, 그럼요, 그럼요. 네. 이 동네는 실은 이제 저희가 신서동으로 왔거든요. 네. 원래 이 골목 자체가 간장게장 골목으로 굉장히 유명하거든요. 아. 프로 간장게장, 아산 원조집, 간장게장 아구찜 간판 또 있고. 아니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네. 어쩜 이렇게 게를 가지고 네. 요거 저거 만들어 가지고 먹다가 게장은 또 웬 그러니까, 말이야. 게를 생으로 먹을 생각을 어떻게 하냐고요. 외국 분들이 난리 납니다. 네. 그러게 네. 어머 네. 안녕하세요. 일로 와봐요. 아, 남자 인터뷰 좀 그만해. 근데 네. 기럭지가 둘 다 엄청 좋아요. 신인류죠. 미래를 대한민국 네. 미래를 이끌어갈 네. 신인류. 야, 귀도 크고 아주 그냥. 무슨 내가 얘기만 하면 음란마귀 음란마귀 뭐하는 사람들이에요 둘 다? 학원 여기 다 왔어요. 동시에 연기학원만을 방송 영화 연출도 야. 학원 다녀야 돼? 아 네 이번에 네, 네. 있어요. 홍석천을 두고 영화를 찍는다. 어떤 영화가 나올까요 혹시? 위험한 그 형. 위험한 그 형이요? 너 왜 자꾸 일로 위험하다고 몰아요. 어떻게 아, 떠오른 아이디어 있습니까? 제목? 엽기적인 그 형. 사실 이런 정도의 네. 대답이면 네. 80점 맞습니다. 100점을 하려면 어떤 게 나와야 되는 건가요? 화엄사에서. 어때요? 굉장히 기발하지 않습니까? 야, 굉장히 많은 걸 내포한다. 네. 마음에 듭니까? 신박하지. 내가 지금 주머니에 10만 원의 돈이 있다. 이 근처에서 뭐 먹고 싶어요? 이 근처에. 간장게장. 간장게장. 저는 게찜이요. 게찜. 나랑 맞아. 잘 됐다. 둘이 가요. 그래도 돼요? 시간 돼요? 자, 미안한데 엄마가 몇 년생이세요? 78년. 형보다 어려요? 잘라야 돼요. 아셨죠? 갑자기 오프닝을 찍다가 인터뷰를 하게 됐네요. 아, 인터뷰를 또 해야죠. 네, 네. 이 골목이 원래 간장게장 골목이 아니었던 거 알고 있어요? 어, 그럼 무슨 골목이었어요? 이 골목이 원래 아구찜 골목이었어요. 간장게장은 팔기 시작했는데 그 메뉴가 대박이 터진 거야. 나는 이 골목이 있는지 몰랐어요. 그래요? 형은 간장게장 하면 저 골목이에요? 저랑 저기랑 생각했어요. 어렸을 때 대학교 때 한번 아는 돈 많은 형이 데려와가지고 네. 정말 미치도록 맛있게 먹었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잘 모르더라고요, 그 집을. 와, 형이 맛있다고 하니까 소개 한번 해주세요. 내 초이스를 믿는 거죠? 믿는 거죠. 네. 갑시다. 갑시다. 네. 어머! 안녕하세요. 아이가 셋이에요? 간장게장? 간장게장? How did you know this place? Yeah, searching. 아, 구글 서칭. 서칭하면 나오는구나. You like the 간장게장? Crab? 너무 막 뭐 많이 질문하고 싶은데 그러니까요. 영어가 짧아서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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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힘드네요. 자 이렇게 해서 신사역 3번 출구로 나왔고요. 네. 일로 와봐요. 남자 인터뷰 좀 그만해요 좀. 우리 여성 시청자들이 많다고 얘기죠. 혼자 여기서 서서 뭐하고 있어요? 면접 준비하러 가는데. 어떤 회사 쪽? 아주 나이가 몇 살인데요? 저 아직 19. 어? 대학교 준비하고 항공운항과라고 그러나요? 항공서비스학과. 그럼 잠깐 진상고객. 아 진상고객. 아, 진상고객을 대체하는 승무원. 승무원. 네 하이 큐! 아 저 여기. 네. 네. 아 제가 말이야. 아 여기 기내식이 왜 이렇게 좀 형편이 없어. 여기 뭐 돈이 좀 없나? 저희가 식사는 이제 최선을 다해서 준비를 해드리고 있는데. 네. 아니 내가 라면을 시켰는데 왜 그 비행기 안에서는 라면이 이렇게 막 잘 안 익어. 왜 이래 이거 라면? 기합 때문에 그래요. 아, 기합 때문에. 학생이라서 좀 더 열심히 공부하겠습니다. 아, 나를 겪어냈으면 무조건 합격하리라. 합격을 기원합니다. 네. 가서 또 합격하고. 오,
고마워요. 아니 근데 귀엽다. 이 근처에서 뭐 간장게장을 먹어보나 그러진 못했죠? 네, 저번에 저쪽 갔을 때 보긴 했는데 네. 먹어보고 싶었는데 혼자 가기가 좀... 그래서 형이 사줘야 되는 거예요. 네. 그럼 또 모시고 가는 건가? 여기 어디 있습니까? 네? 신사동이 아구찜으로 유명하긴 유명했었나 봐요. 아, 이분들 바나나 우유 세 분인데요. 잠깐 인터뷰 괜찮으세요? 조심, 저녁 드셨어요? 아니요, 사주십니다. 혼지수 잘못 찾았어요. 제가 여동생들 밥 사준 기억이 가물가물합니다만 바나나 우유를 지금 드시고 계시길래 배고파서요? 제가 꽃게를 엄청 좋아합니다. 여기 보면 부산 아구찜 제가 엄청 다니는 데인데 혹시 가보신 적 있나요? 아니, 안 가봤는데 들었어요. 맛집이라고? 아니 왜 안 가봤어요? 개를 싫어합니까? 아니면 돈이 좀 딸립니까? 후자. 오늘 저 죄송하지만 제가 카드 대학을 한번 봐도 괜찮지 않을까요? 이게 어떤 느낌이냐면요. 스타벅스야. 근데 꽃갈콘이랑 OES가 들어가 있어요. 야, 부장님 한번 100개 먹을 기회가 없나요? 그러니까요. 오늘 그럼 오늘 잘라버릴까요? 회사에 얘기해서? 여자들한테 왜 이렇게 박해요? 나 박한 사람이야. 아니 근데 그러면은 소개해 주실 만한 내가 추천할 만한 간장게장이나 아구찜집 있으세요? 요집 하세요 그냥. 어? 저희 요집 왔어요. 하나 둘 셋 여기! 여기! 아, 좋아요. 그대로 영상에 나갈 것 같아요. 미식은 경험이다. 그래서 제가 경험했던 그 감동을 많은 분들이 함께 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제가 부장님한테 꼭 말씀드릴까요? 부장님 어떻게 싱글인가요? 아니면 아니요. 너무 웃겼어. 너무 웃겼어. 아 여기다. 여기에요. 네. 어? 안녕하세요. 어머, 나 야, 너무 오랜만에 와가지고. 잠깐만, 야 이 집 되게 오래된 집이구나. 오래된 집이야. 자리 잡아요. 여기가 조금 있으면 손님 너무 많아. 여기 오랜만이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원조 부산 아구 네. 저희가 들어와 봤는데요. 이 집은 뭐 먹어야 되나요? 여기는 사실은 간장게장도 맛있고요. 네. 범벅 너무 맛있어요. 범벅 꽃게하고 아구하고 꽃게찜도 맛있어요. 어머 간장게장이 이렇게 바로 나오나요 어머니? 네 일단 보세요. 네. 때깔은 자 야, 우선 제가 지금 아 이게 문제야. 침이 고이면은 말을 못해요. 어쩔 수 없어요. 와 암꽃게 봄꽃게에서 알 꽉 찬 이 암꽃게 알 맛은 버터의 견주잖아요. 맞아요. 자 우선 음식을 보기 전에 네. 저 들어오시면서 저기 나무창 틀 지금은 주방 쪽은 만들어 달라고 해서 안 만들어줘요. 그리고 지금 모든 상들의 가운데 한번 보실래요? 접시가 스치고 스쳐가지고 접시 짜고 이런 데가 아직 있었어요. 아직 정확히 이거 몇 년 된 거예요? 48년 정도. 그렇지 48년 된 거예요. 아, 아직 간판이 업데이트가 안 됐나 보네요. 네. 어머니 아유 이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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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에 이렇게 해서 먹잖아요. 와 말해 뭐해. 아우 이거 범벅이에요. 어머니 이게 소자예요? 이게 소자. 아, 중자. 소자. 소자? 아구랑 아까 꽃게랑 섞어달라서 소자. 좀 따듬어주세요. 네네 따듬어주시면 좋죠. 네. 어머. 아 이거 다 이거 칼집 내주시는 거예요? 해드려야죠. 우리 어머니 또 아유 허리 아프실 텐데. 맞습니다. 걔 상태 봐요. 와 살이 꽉 찼죠? 살이 꽉 찼어. 저 계속 입을 벌리고 입을 안 다물고 있었어요. 저거. 오 개쯤. 네. 네. 지금 나는 햇꽃게들 있잖아요. 그렇죠. 숯꽃게 살 꽉 차 있는 거. 걔는 살이 꽉 차 있어야 되거든. 저 다리에도 살이 차 있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감동이네요. 저의 선택이 어떻습니까? 형이 원래. 음식 추천 잘 안 하거든요. 네. 네. 그리고 저의 찐맛집을 네. 사실 공개 잘 안 합니다. 왜냐면 저도 먹으러 다녀야 되니까 세팅이 완벽하잖아요. 완벽해요. 네. 군더더기 없이 김치 한 가지 딱에 물김치 나오고 여러분이 된장 색깔 보세요. 와, 잘 먹겠습니다. 제가 이거 하나 남겨달라고 했거든요. 진짜. 수율이 좋은 개들 있거든요. 야, 이거 한번 보실래요, 여러분? 오! 아우. 달지. 가을에 딱 이렇게 꽃게를 놓치면 안 됩니다. 약간
꽃게찜게 대왕 카스테라 같은 느낌이에요. 와. 입에서 사랑 녹는데 꽃게 그 자체의 간이 살짝 짭조름해요. 꽃게는 찌개살 먹어야 돼. 찌개살. 꽃게는 꽃게 잘못 찌면은 뻑뻑해서 맛이 반에 반도 안 나거든요. 근데 뻑뻑하지도 않게 그렇다고 안 익지도 않고 촉촉하게 진짜 잘 익어요. 여기 다리살이 기가 막히거든. 꽃게는 어머님이 이걸 다 잘라 주셨잖아. 외계 그렇게 쏙쏙 빼 먹으라고. 왜 이렇게 빼 먹어? 너무 맛있다. 그럼 우리 때 대규로 한번 해볼까요? 어머님, 이거는 게 육수로 한 거잖아요. 게 껍데기 가지고. 그러니까. 아우 삶은 거라. 계속 그 게 네. 육수 향이 계속 오거든요. 네. 이거 좀 집에 싸가고. 게 영양분도 다 먹지만 네. 국물이 해장에 좋아. 해장에. 해장. 그럼요. 네. 아, 이제 게장 너 밥에다가 먹으려고 그래. 저는 밥을 이제 엽니다. 네, 네, 일단 네. 저는 네. 한번 쪽 빨아 먹는 신공을 보여드릴게요. 아, 쪽 빨아서. 네. 밥 없이. 그렇죠. 왜냐하면 간장 게장은 원래 많이 안 짜기 때문에. 네. 야, 지금 이만했던 두께가 쫙 짜지면서 이만큼이 다 살로 들어간 거 아니에요, 지금? 그러면서 간장을 한번 싹 떠서 안 짜니까 밥 없이 먹으면 짜긴 짜죠. 그렇죠. 짭조름하면서 단맛이 있어서 단맛이 있어서 거기다 게맛이 쏙 들어가 있으니까 저는 그래서 보통 오면은 제 밥 위에다가 이렇게 해가지고 얘를 와, 형. 대박이다. 광고처럼 나오고 있어. 우와. 그리고 얘를? 얘는 야. 간장을. 그래서 살짝, 잠깐만요. 잠깐만요. 아니, 제가 뭐 하나 가르쳐 드리려고 잠깐만. 뺏어오고 아예, 무슨 소리야. 전교야. 데이트하러 오잖아요. 어, 네네네. 이 정도 센스를 하면 네. 에르메스 하나 주는 거랑 비슷해. 봐요. 요렇게. 아, 이렇게 떠서 거예요. 떠서 네. 이만하게요. 이렇게 떠서 야! 어, 죄송합니다. 네. 사랑받는 비법을 제가 알려드린 거예요. 진짜 절규할 거예요. 진짜 절규할 거야 내가. 밥도둑 밥도둑 다시 해요. 근데 맛있죠. 자, 저는 그러면은 그 감동을 다시 한번 느껴보러 저는 살이 꽉 찬 거. 방송용 먹고 너무 맛있다. 와, 옛날에 진짜 돈 없을 때는 이거 먹고 싶어도 못 먹었는데 저 여러분 지금 뭐 PPL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닙니다. 저 인서트 찍어야 되니까 손 좀 치워봐요. 아. 어, 형 지금 내 거 먹었잖아요. 와, 버터가 들어오네. 어? 그러니까 방송이 되지 말자. 와, 이 집은 안 냈으면 좋겠다. 자, 이번엔 와... 시간이 없으니까 손님들 네. 밀려와요, 이제. 아, 이거 먹는 시간인가요? 게딱지 먹어요. 네, 게딱지. 네. 보통 게딱지 위에다가 밥을 이렇게 얹어서 이렇게 해서 드시죠. 네. 저 반대로 갑니다. 왜냐면요, 이 공간이 밥을 비비기에 되게 작은 공간이에요. 무슨 뜻인지 알겠죠? 아, 네. 네. 자, 뿔쪽 한번. 어머, 숨어있다, 숨어있다. 후 벼서 요 알 꺼내내고. 요쪽 한번 후벼서 요쪽 알 한번 끄내내고 모래집 쪽 건드리지 말고 살살살살 긁어서 이러면 한 마리 내장 다 먹는 거거든요. 와. 자, 형이 뺏어 먹기 전에 와, 이번 거 간장게장 장이 황장해요. 뭐를 먹느냐에 따라서 장의 색깔이 바뀌거든요. 황장이 진짜 맛있는 거예요. 아, 장 색깔이 황장. 이 내장의 맛이 진짜 고소하고 맛있거든요. 와, 황장군이네. 근데 우리 왜 간장 계란밥 해서 먹을 때 버터 한 숟가락 딱 넣었잖아요. 안 넣어도 간장 계란밥.
요즘 간장게장 집들이 그 간장의 함량을 줄이려고 노력하거든요. 좀 간장이 조금 넉넉하게 들어가서 그 옛날 간장게장 맛이 살아있는 그치. 집이어서 너무 좋아요. 그치. 조그만한 다리 안에 살이 진짜 많아야 꽉 찬 걸 알 수 있거든요. 그렇죠. 근데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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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다리 안에서만도 이만큼이 나왔어. 다 버리지 말으니까 끝까지 먹어야 돼. 저는 그 사이에 이게 아구반 꽃게반이니까 아구반 꽃게반이니까 아구살을 네. 여기다가 올려가지고 와 이 집 진짜 미쳤다. 아, 왜 이래서 속이 안 해지는 거야. 장을 살짝 또 올리면 또 맛있거든. 이렇게 어 잠깐만 아니 내가 여기다 피처링을 좀 해줄게. 네. 이렇게 하는데 네. 이쪽으로 찍혀야지 예쁘거든.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렇게 들어봐요. 그래요 먹어요 이렇게. 야 먹어요 먹어. 형 이런 집은 알려줘서 고맙다. 이 집 이쁘죠. 와 예전부터 내려오는 단하게 예쁜 맛이 맞죠. 이번에는 저는 미역에 싸서. 요번엔 안 뺏어 먹을게요. 자, 요것만 해줄게요. 아, 이쁘다. 아, 근데 진짜 맛있을 것 같아. 맛있지. 와, 옛날에 진짜 돈 없을 때는 이거 먹고 싶어도 못 먹었는데. 야, 우리 채널 잘 돼서 이런 거 우리 돈으로 먹네. 그러니까요. 아구살이 보실보실 고소한데 꽃게가 단데 콩나물에서 아삭하고 씹히면은 콩나물 육즙이 쭉쭉 뽑아 나오는데 맨 마지막에 청양고추가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언제요? 주변에 네. 누군가가 네. 꽃게찜 먹으러 갈래? 이런 사람한테 진짜 잘해야 잘해줘야 돼. 이게... 근데 갔는데 발라주잖아요? 사랑하는 사람. 형이 발라준 거를 훔쳐 먹었으니까 우리는 응. 사랑하는 사이네? 우리 이별하는 사이네. 저 지금 먹는 속도 보셨죠? 간장게장을 하나 더. 너 되게 못됐다. 응? 내가 여태 안 먹고 있잖아. 에, 에, 에. 이거는 우리 스태프들 네 명이 하나씩 먹게 지금 내둔 건데. 미식은? 경험이다. 이제 손님이 밀어닥칠 때가 됐어. 맞죠? 뭐 이런 사람이 다 있어? 내가 아까 보니까 이게 제일 살이 차 있더라고 가운데 부분. 자 오늘은 개를 처먹고 있는 홍석천 씨를 보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식은 경험이다. 너무 맛있어 경험해.